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누군가가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아주 맛있게 그리고 아주 많이 먹고 있는 걸 방송으로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남한에서는 이런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이 몇 년 전부터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유명세를 치르다 보니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먹방을 즐겨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한글 발음 그대로 영어로도 먹방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2018년 7월 남한 정부가 먹방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먹방을 하는 사람 또 보는 사람 모두 다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먹방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012년 무렵입니다. 당시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들이 음식을 맛있게 혹은 많이 먹는 장면이 인기를 끌면서 먹방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건데요. 6년이 흐르는 동안 인터넷 1인 방송에서는 구독자 269만여 명을 보유하며 먹방으로 연간 10억 원을 벌어들이는 인기 유튜버가 등장했고요. 많이 먹거나 빨리 먹기, 괴상한 음식을 먹는 방송부터 먹는 소리를 집중해서 들려주는 ASMR 먹방 등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먹방은 인기 높은 소재인데요. 맛있는 녀석들, 수요 미식회, 한국인의 밥상 같은 음식 전문 프로그램에서부터 음식을 소재로 삼는 프로그램까지 세어보면 수십 개나 됩니다. 방송에서 다룬 음식이나 식당은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이름을 올릴 만큼 먹방이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방송인 이영자 씨는 한 오락 프로그램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먹방을 선보였는데요. 방송 직후 소개된 음식의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고속도로를 타는 사람들까지 생겨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남한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는 방송을 즐겨볼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대리 만족이라는 걸 즐기지 않는데 살까기, 다이어트를 하면서 보게 되는 먹방은 왠지 위로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진행자가 쉴 새 없이 떠들면서 맛있는 걸 먹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 또 혼자 밥 먹기 외로울 때 먹방을 틀어놓고 밥을 먹으면 딱 맞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 외신은요, 한국의 먹방을 사회적인 식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대리 만족이 되는 먹방은 보는 사람들에게 큰 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먹방, 앞으로 그 숫자가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먹방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24일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음주 및 폭식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그리고 광고를 규제할 거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남한의 비만율은 2016년 기준으로 34.8%입니다. 다른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서 2020년이 넘어가면 10명 중에 4명은 비만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복지부는 비만율을 2016년 기준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종합대책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먹방 규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먹방 본다고 폭식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동떨어진 생각이다. 나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죠. 그리고 13분 만에 짜장면 10그릇을 먹는 방송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식사량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불건전한 먹방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팽팽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먹방 규제는 사실 무근이다 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먹방을 금지한 게 아니라 방송업계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힌 건데요. 먹방 규제, 차라리 내 외로움을 규제하라,
이런 누군가의 댓글처럼 국민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거는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정서에 대한 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복을 구입할 땐 맵시가 좀 안 나더라도 크기를 좀 넉넉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야지 1학년 때는 크더라도 2학년, 3학년까지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 교복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로 몸에 딱 맞는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쁘게 보이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어른들이 나서서 활동하기 편한 교복으로 바꿔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의견에 동의할까요?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300여 건이 넘는 주제는 바로 편한 교복입니다. 교복은 공부할 때 입는 것이기 때문에 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교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일까요? 인터넷 게시판에는 현행 교복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양한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학생 교복 안에 글자를 비추면 이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실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맞힐 수 있을 정도로 교복은 매우 얇았습니다. 또 성인들이 교복을 직접 입어보기도 했는데요. 길이도 너무 짧아서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학생 교복과 평상복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건 또 어떨까요? 그 결과 교복은 평상복보다 현저히 작았고요. 특히 하복 상의는 놀랍게도 7세 아동복의 크기와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교복이 이렇게 작고 불편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학생들이 교복 구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디자인, 그러니까 모양을 고른다가 43.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이 몸에 딱 붙고 짧은 교복을 예쁘다고 여기는 경향 때문에 교복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건데요. 교복 업체들의 상술도 한몫했습니다. 학교가 마련한 규정을 무시한 채 아이들 취향에 맞게 옷의 길이를 줄이고 통을 좁게 만드는 변형 교복을 제작해서 가격까지 올려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작고 불편할 뿐 아니라 가격까지도 비싼 교복을 확 바꾸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가람 고등학교의 교복은 편안한 티셔츠와 반바지입니다. 활동성이 높아서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학부모들 역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작고 불편한 교복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이처럼 커지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교복 개선책을 만들기로 했고요. 각 지방교육청들도 편한 교복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공론화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의견 차가 줄어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의견들을 좀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교복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멋을 낼 수도 있는 패션의 완성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교복은 예쁜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줄여 입을 애들은 줄여서 입더라도 편하게 입고 싶은 애들은 편하게 입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인데 자율성을 주자는 뜻이겠죠. 네, 이렇게 교복은 멋지고 예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교복은 무엇보다도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에 맡기자라는 의견 등 다양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요. 편한 교복으로 바뀌더라도요, 축여서 입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줄여서 입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바뀌든지 아이들이 자기네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요, 즐겁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